중구 진양상가에서 인현시장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한때 인쇄산업과 함께 북적였던 곳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와 인쇄산업의 쇠락으로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중구는 최근 이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 충무로 이길 일대 골목길, 양쪽으로 식당과 카페 등 상점 100여 곳이 성업 중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유동인구가 없어요.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영업시간 문제도 있지만 저녁시간에도 사람이 이렇게 다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에 당연히 지장이 있죠.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인쇄업 종사자들은 물론 인근 직장인들이 식사나 저녁 술자리를 위해 붐빈 곳이지만 지금은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인쇄산업의 쇠락과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중구는 이에 해당 지역을 충무로 골목형 삼정가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최근 상인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제정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를 통해 지원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온라인 상품권 가맹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국비 지원 사업과 경영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접근성이 좋잖아요. 골목 상권이 이제 주택가하고 가깝고 또 업종 자체가 생활 밀접 업종이다 보니 주민 편의가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또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도 혜택을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 이어 네 번째로 올해 지원 예산은 4억 4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